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영성학, 영성훈련, 그리고 경건훈련을 맡고 있는 오방식 교수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 영성학 입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영성의 회자 배경과 현상. 지난 12월 크리스마스에 모 공중파 방송이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카르투시오 수도원을 2회에 걸쳐 소개하였습니다. 그 방송 후에 이 프로그램이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일반 시청자들도 영성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껴보았습니다. 20세기 중후반에 영성에 대한 관심은 학문의 영역을 넘어 실천적인 영역으로 확산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 영성은 매우 보편화되어 거의 일상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영성 생활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면 오늘날 영성에 대한 관심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성이 이렇게 회자되는 역사적인 배경에는 세계 제1, 2차 대전과 월남전으로 야기된 폭력의 경험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끔찍한 폭력이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에 충격을 받고 과거 자신들에게 의미와 목적과 흔들림 없는 가치를 제공하였던,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국가, 교회 같은 외부의 권위에 대해 의심을 품고 질문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무조건 외부의 권위를 신뢰하기보다 이제는 자신의 경험이나 통찰을 더 의존하고 신뢰하는 풍토가 생겨난 것입니다. 또한 계몽주의 이후 인간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자기도취, 실용주의, 객관적 과학주의, 그리고 인간 안에 끝없는 불안감 등이 현대인들로 하여금 영성에 진지한 관심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영성에 대한 관심은 종교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문학, 체육, 과학과 비즈니스 분야까지 사회 전 영역에서 영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강의는 교회에서의 영성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신학도로서 신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 관심을 갖는 학문으로서의 영성에 대한 입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성이 무엇이며 학문으로서의 영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2. 종교생활과 영성생활.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주로 교회 안에서의 특정한 활동으로,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생활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회자되는 영성생활은 이러한 이해와 조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영성생활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들에게 영성생활은 예전의 신앙생활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영성가로 평가를 받는 타마스 머튼에게 한 신문사 편집장으로부터 수도원 제도와 삶에 대해 글을 써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머튼은 이 요청에 수도자들의 외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내면성에 대한 이야기, 내면을 위한 외침이라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결국 머튼의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타마스 머튼에게 내면의 삶은 종교적인 삶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삶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삶으로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펼쳐지고 경험되는 세계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예수님이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으나
그들의 내면은 전혀 개발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의 사람이란 인간의 이성이나 관습적인 신앙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건강한 신앙인의 삶은 종교 생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내면성이 잘 개발된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성 생활이란 바로 이러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영성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3. 영성이란 무엇인가? 첫째,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 영성이라는 용어는 바울 서신에 나타난 히라버, 푸뉴마, 영과 관계됩니다. 바울 서신에서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며 영적인 삶은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활동하시므로 영적인 삶은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내적인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영적 삶을 의미합니다. 둘째, 영성은 자신이 인식하는 최고의 선이나 궁극적 가치에 따라 사는 삶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미국 루터대학교 교수였던 브래들리 한스는 영성을 개인이나 공동체가 인간 삶의 본질과 목표에 대한 확신에 따라 사는 삶의 양식으로 정의합니다. 토론토대학교 월터 프린사이프는 영성을 인간이 신앙이나 신념을 따라 지고의 이성이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사는 모습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영성은 삶의 양식을 의미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영성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특정한 삶의 양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양식, 즉 제자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영성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 영성의 역사 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영성들, 즉 사도 바울의 영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성, 성 프란시스코의 영성, 루터의 영성, 깔뱅의 영성, 청교도들의 영성, 보네퍼의 영성, 주기철 목사님의 영성, 손양원 목사님의 영성, 한경직 목사님의 영성 같은 다양한 영성들은 그들이 가졌던 신앙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제자도의 삶, 즉 성령 안에서 살아낸 다양한 삶의 양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신학도로서 배우고 익혀야 할 영성훈련,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제공하는 영성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 신학도로서의 영성생활.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학생들이 경건을 훈련하고 학문을 연마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훈련의 장을 제공합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모든 경건 훈련들과 학문들은 모두 어우러지고 통합되어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제자도가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지향하는 영성의 길이요, 기독교 영성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회 신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학문과 다양한 영성 훈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도록 기여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영성 분야는 신학도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영성 훈련과
경건훈련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영성훈련으로 성만찬과 함께하는 예배, 기도, 묵상, 성찰, 분별, 그리고 개인과 그룹 영성지도를 배우고 훈련하며 봉사활동과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구체적으로 훈련하고 실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문으로서의 영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5. 학문으로서의 영성. 오늘날 현대 기독교 영성학자들의 영성에 대한 학문적인 정의를 종합해 보면 영성은 세 개의 차원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 기독교 영성의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것으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하나님 체험입니다. 산드라 슈나이더스도 영성은 믿음의 산체험, 기독교 공동체의 산체험이라 부르면서 영성은 근본적으로 체험임을 강조합니다. 즉 기독교 영성은 믿음의 차원을 갖는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 기독교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살아있는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은 역사와 문화의 제한을 받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영성의 두 번째 차원은 역사와 문화의 제한을 갖고 있는 우리의 종교적 체험들을 명료화하는 것입니다. 체험에 대한 명료화입니다. 그렇지만 이 명료화 과정 또한 역사와 문화의 제한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어느 영성가이든지 어느 신앙인이든지 그 사람의 영성 안에는 자신의 개별적인 개성이나 그가 속한 시대와 장소를 반영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다른 시대나 문화와 공유할 수 있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영성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구체적인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명료화는 각 개인마다 또 장소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체험과 그것에 대한 명료화를 살펴볼 때 그 내용과 경험이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어진 시대와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분께 응답하며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우주관에 따라 그리고 서로 다른 상징들과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영적 체험을 명료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영성의 역사를 볼 때 고대, 중세, 근대, 현대라는 구체적으로 다른 시대적 우주론의 틀 안에서 다른 역사 문화 상황에서 오는 비슷하면서도 확실히 다른 영성의 표현들을 비교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역사적 틀로부터 영성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학자들은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을 가지고 영성을 구별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영성을 분류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서 에드워드 키너크는 세상과 역사에 대한 태도에 따라 영성을 네 종류로 분류합니다. 첫째, 세상과 역사에 부정하는 영성입니다. 부정적인 영성이란 무조건 부정해버리는 어떤 냉소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수도원이 초기 역사를 볼 때 수도자 안토니우스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세상을 떠나 사막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부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상과 역사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성입니다. 이 영성은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사를 변혁시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도적인 영성입니다. 보네포의 영성이나 이냐쇼의 영성이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는 세상을 역사보다 강조하는 영성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예하나 역사에는 아니오 하는 영성입니다.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 영성을 주창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을 인간의 도성과 구별은 되나 분리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 영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진정한 표지로서 세상 안에 있는 특별한 장소들을 언급합니다. 수도원이나 가정, 교회 또는 인간의 마음이 그것들입니다. 베네딕토는 이 하나님의 도성 영성을 취하여 수도원적 하나님의 도성 영성을 발전시켰고 토마스 아퀸 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넷째는 반대로 역사를 세상보다 강조하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는 예하나 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성입니다. 이 영성의 모델인 예언자적 영성은 진정한 것의 표지를 세상 안에서 찾지 않고 역사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역사를 해석하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는 물질적인 부의 남용에 대해 심판을 외치고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의 표지로서 급진적인 가난을 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영성을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수도원적 영성과 사도적 영성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수도원적 영성은 부정을 통하여 관상의 지혜를 얻는 것을 강조하는데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입니다. 사도적 영성은 세상과 역사를 자기 변화의 자리로 봅니다. 이 영성은 세상에 개입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역사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영성을 수도원적 영성과 사도적 영성으로 구분한다고 해서 이 둘이 서로를 거부하거나 배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고유의 특성을 잘 유지하면서도 수도원적 영성은 예를 들어 토마스 머튼에게서 보이는 것처럼 예언적이고 사도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사도적인 영성은 수도원적 혹은 관상적인 영성의 차원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성가들이 자주 예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를 서로 다른 영성을 대표하는 남남이 아닌 두 사람을 한 자매로 다시 말해서 통전적인 영성으로 역사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성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또 하나의 방법은 정념적인, 다시 말해 이미지나 개념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접근법과 무정념적, 즉 이미지나 개념을 부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접근법이 있습니다. 영성의 세 번째 차원은 학문의 영역으로서의 영성입니다. 학문적 영역으로서의 영성은 첫 번째, 개인과 공동체 하나님 체험, 그리고 두 번째 차원, 체험에 대한 명료와의 영성, 이 특별히 두 번째 차원을 말 그대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 영성을 논할 때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경험과 삶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경험이 명료화되고 어떻게 그것이 그 자체로서 이해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여정에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문으로서의 영성을 추구하려면 여러 다른 분야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신학 연구뿐만 아니라 종교심리학, 역사, 문화분석과 문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영성은 여러 다른 학문 분야들의 지식을 동원하고 여러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는 학문으로서의 영성을 말합니다. 영성이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고 독립된 학문 영역이 된 것은 20세기 후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으로서의 영성의 내용과 방법론은 여전히 계속 구체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학문으로서의 영성을 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산드라 슈나이덜스는 영성을 간학문적 방법으로 기독교의 종교 체험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소개합니다. 경건과 학문의 전당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제공되는 학문들에 대한 연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성 훈련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오늘 우리의 교회와 사회, 시대적 현실 가운데서 그분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아름답게 은총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